응? 응? 넌 여기서 뭐 하는 거냐? 어머니가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래요. 정말이야? 하, 눈치가 보여서.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울까 봐. 뭐하십니까 사부인? 호면 모르시겠습니까? 잘난 며느리 대신 밥합니다. 우리의 웁니다. 그 속을 일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? 내 새끼도 속도 모르는데. 적당히 하지. 애는 왜 울려? 내 딸녀는 지살림도 아니고 청소에 빨래에 허리가 휘는데 딱 버티고 앉아서 공부하는 낯짝이 얄미워서 그랬어. 왜? 나 낯짝이라뇨? 조금 과하다 싶습니다.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달 생활비 한꺼번에 주면 좀 좋아. 이건 뭐 시장 갈 때마다 5만 원, 10만 원 자세를 잡고 던져주니. 내 차 많이 꼬아서. 진짜 던져줬습니까? 지가 번 돈도 아니고 내 아들이 번 돈인데. 에이 정말. 아 누가 번 돈 따지면서 치사하게 나오실 겁니까? 나요 훈이 애비는 물론이거니와 훈이 고모도 남의 자식으로 대한 적 없습니다. 응? 사부인 무식이 어떠십니까?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딸년 버릇은 참 더럽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돈어른. 아 그 가르친다고 됩니까 요즘 애들이? 걔는 말이야 어쩜 그렇게 얄밉냐? 아, 타고나길 그 모양인데 전도를 어쩌겠어. 아 그냥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곱게 좀 봐줘. 시장 간다는 애한테 돈 5만 원 주면서 아우 갈 때마다 5만 원씩 드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? 돈이라도 땡겨 먹는다는 소리야 뭐야? 말 한마디를 해도 죄송합니다 사모님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. 다 제대로 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. 얼씨구? 어쩌를 봐서라도 참으시고 곧 동그랑땡이라도 한 접시 아래층에도 내려보내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 비록 내 딸이 번 돈으로 산 고기는 아니지만은.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. 아 그럼 저 인간성 좋은 사부인께서 봐주시는 걸로 알고 그만 내려가겠습니다. 이만. 어림없어.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. 한 달치 생활비 내놓나 안 내놓나 두고 볼까.